첫 소식은 LTE 현장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또 문채영 리포터가 아주 생생한 현장에서 어떤 소식들 들려주실지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네. 바로 그곳 연결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 연결됐네요. 문채영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현장을 늘 생생하게 전해드릴 문채영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는 좀 푸덕지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날씨일수록 좀 시원한 곳에도 가고 싶고 한데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 조금 궁금하실 것 같죠? 안쪽이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위치한 곳은 북구 대연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은 원래 주민센터가 6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저를 위해서 또 기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마치지 않은 업무를 또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오늘 나온 이유가 또 있거든요. 이곳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또 뵐게요. 자, 이제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현장 좀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채인 리포터 빨리 좀 전해주실까요? 네, 다시 돌아온 문채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북구 대연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6시에 원래 퇴근 시간에도 저를 기다리고 남아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통장님 한번 만나볼게요. 통장님! 네. 통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연동장 조석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퇴근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떻게 네. 배는 좀 안 고프신 시장하실 것 같은데. 네, 든든합니다. 점심 때 많이 먹었습니다. 점심 때 뭐 드셨어요? 야, 버거탕 먹었습니다. 버거탕. 네. 버거탕 맛있는 거 드셨네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주민센터에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사업이죠? 네, 금년 7월부터 그 공구 무료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구 무료 대여 예. 사업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 꼭 필요한 생활 도구를 이제 각자 집에서 사기 힘들기 때문에 네.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그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핸버터들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핸버터들 있습니다. 불도 나오네요. 예. 무섭다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각 가정에서 구입하기 힘든 그 에어 컴프레셔 같은 거 있습니다. 에어 컴프레셔요? 네, 에어 이건 컴프레셔. 어떤 기능을 하죠? 에어 컴프레셔는 각각 이제 공기를 주입해서 각기 기계를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동장님은 이 중에서 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공구가 있을까요? 저는 가정에서 이제 그 뭐 목 같은 거 바꾸고 할 때 네. 많이 사용하는 게 드라베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네. 많이 박아보셨어요? 예. 얼마나 박아보셨어요? 뭐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액자도 걸고 뭐 예. 그렇게 하신다고? 예, 예. 그럼 이 공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는 이제 주민이 이제 간내에 계시는 주민이나 네. 그 소아병을 가지고 계신 주민이 신분증을 가지고 이 동주민센터에 오시면 오시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우리가 네. 그 3일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3일간 예, 또 예. 대여 기간도 잘 지켜야겠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저희 주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연동장 조석희입니다. 우리 대연동은 항시 동사무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께서 항시 오시가이고 이 동사무소가 이 주민들과 소통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 공구 대여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공구도 항시 오시가 빌리시고 또 좀 있으면 여름 그 혹석이 되시니까 오시가이고 피서 사시고 즐거운 공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마저 정리하세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책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연동 통회장 김영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회장님이셨구나. 네. 통회장님 되려면 또 인기 많아야 되잖아요. 뭐, 인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한 99%요. 만장일치였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러셨구나. 일단 여기서 제가 찾아온 이유가 저 공구 사업 때문에 왔는데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좀 빌려야 되겠다 하는 공구가 있으셨어요? 네, 저는 1차로 사다리를 빌리고 싶습니다. 사다리요? 네네. 네. 사다리는 왜요? 네, 사다리는 뭐 드라이버 망치 같은 거는 가정에서 많이 소지하고 있지만 사다리 같은 경우는 집에 잘 없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는 감나무하고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좀 높아서 네네. 안 그래도 좀 전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다리가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좀 빌려갈 것 같습니다. 직접 사다리 올라가실 거예요? 아니요. 남편이 해야죠. 그렇죠. 예, 저는 잡아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또 북구에서 북구 또 제어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으로 또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주민들이 원하셔가지고 우리 네. 소속기 등장 님이 또 의뢰하셔가지고 그렇게 공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민들 의견까지 잘 챙겨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끝으로 우리 주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대현동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회장 김정자입니다. 예, 우리 조석희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공구 사업도 시작했는데 네. 필요한 물건 있으시면 빌려가셔가지고 영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다리 잘 빌려가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대현동 주민센터에 나와봤는데요. 새로운 사업, 진짜 공구 사업까지 하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게 대여 기간도 3일이나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오셔서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대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현동 주민센터에서 문채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